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 자, 아빠 다리 해보세요. 아빠 다리 했나요? 아빠 다리 했어요. 그래요.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친구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외가 동네의 보물나무 느티나무 이야기해 주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요. 민정이는 할아버지께 느티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나무를 소중히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먼 훗날 아이에게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알려주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강아지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아지. 친구들 강아지 좋아하지요? 네. 그래요. 강아지는 기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멍멍. 그래요. 꼬리도 흔들어요. 그래요. 근데 강아지가 슬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자, 오늘은 근데 강아지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강아지는 사람을 구하는 강아지예요.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 이야기 들어볼래요? 그래요.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오늘 이야기는 주인을 구한 강아지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쩡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자, 이제 들을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래요. 옛날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가 혼자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초롱초롱 눈망울을 가진 강아지를 할아버지는 덕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강아지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산에 갈 적에도 따라다니고 들에 나갈 적에도 쫄랑쫄랑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지만 곡식이 언제나 모자랐어요. 그러나 강아지에게는 배를 굶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서 먹어라, 어서. 내 배가 고픈 것처럼 네 배도 많이 고프겠구나. 어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친자식처럼 강아지를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 밥을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아 머리야 아야 아파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누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약을 먹고 누웠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세찬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르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 뒤에 있는 감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은 부딘 거지? 그래요. 떨어진 감나무는 그만 쓰러졌는데 할아버지 집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으로 쓰러졌는데 할아버지 집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강아지가 우르르 꽝 하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를 어째 할아버지가 방에 있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들을 불러와야겠다. 강아지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짖었어요. 멍멍! 멍멍! 그러나 너무 깊은 산골이라 아무도 구하러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아지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고 비도 세차게 오고 그런데 할아버지 집은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강아지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어요. 마침 마을에 도착한 강아지는 온몸이 비에 젖고 땅에 굴러서 털은 새까맣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을에 도착한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을을 돌면서 소리를 쳤어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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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감나무가 할아버지 집을 덮쳐서 무너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방 안에 있는데 빨리 구해주세요. 강아지가 세차게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마을을 뺑뺑 돌면서 짖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강아지를 이상하다 하고 밖으로 나와봤어요. 아니 저 강아지는 할아버지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위험한 건가 봐.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산골로 올라가 보니 할아버지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흙을 모두 치워내고 할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아이고, 자네들 덕분에 내가 살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나를 구하러 왔는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 강아지가 마을까지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아지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강아지를 불러보았어요. 덕구야! 그러나 덕구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아지가 마당에 저기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는 얼른 뛰어가서 강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죽은 척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도 않는 거예요. 덕구야, 눈을 떠보아라.
덕구야, 눈을 떠봐라. 아무리 불러봐도 덕구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덕구는 너무너무 많이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온몸에 힘이 빠져 죽은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덕구야, 덕구야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강아지가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너무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만 힘이 빠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어린 강아지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안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아껴준 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할아버지를 구해낸 것이었어요.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열려라! 강아지가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미끄러지면서 어디로 달려갔나요? 그래요. 마을에 있는 동네로 달려갔어요. 마을에 있는 동네로 달려가서 덕구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래요. 소리 질렀어요. 무슨,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감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면서 할아버지 집을 덮쳤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은 안 났어요. 그래요. 감나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할아버지 집이 무너진 거예요. 강아지가 세차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짖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도와줬어요. 우리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려라.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안고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덕구야, 그래요. 덕구야, 덕구야, 눈을 좀 떠보아라. 그런데 강아지는 눈을 떠보았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눈을 안 뜨고. 그래요, 죽었어요. 왜? 그래요. 어린 강아지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서 그만 힘이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안고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엉엉. 그래요. 덕구야, 덕구야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일에 강아지가 죽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응. 아껴줄 거예요. 그래요. 또 친구 밥 많이 줄 밥을 많이 줄 거예요. 또 강아지를 예쁘게 키워줄 거예요. 또 그래요. 또그래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고 잘 돌봐줘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할아버지가 위험해지자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구했지만 강아지는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은혜를 갚은 강아지에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그래요.
이야기도 잘 듣고 그림도 잘 봤으니 노래 불러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빵빵. 자, 공수. 공수 인사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만나요. 네. 안녕. 안녕.